이제 추위는 다 갔죠? 네. 네. 저한테도 추위는 다 간 것 같아요. 네. 참 시간이 빠른지 날짜가 빠른지 잘 분별을 못 하겠는데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큰일 났어요. 아, 지금 조금 전에 그때는 국민학교 캔데 요사이는 초등학교라고 해야 된대. 국민학교 가면은 간첩이래. 예, 초등학교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래요. 아, 그 초등학교 동기동창이 저 범어사 금정산으로 해가 저 구포로 내려가는 모임에서 등산을 왔다 하면 잠깐 저 방에 들렸는데 나는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나를 한눈에 봐갖고 알겠다고 그래요. 한편으로 생각하니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보니까 옛날에 봤던 그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누구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이야. 어떻게 왔느냐고. 오늘 지장제 법회한다고 오셨느냐고, 그러니. 여 오니까 스님이 지장 법문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등산 왔다고 그러길래. 아, 그러면 법당에 가서 법문 듣고, 전신 공양하고, 등산은 난주 가도 안 되나?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갔어. 그랬더니, 오늘 복은, 백이라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한 20%밖에 복 못 받고 간다. 스님 책 우리 볼만한 게 있으면 하나 주면 좋겠다. 느닷없이 그러는데 방으로 둘러보니 대전서 특강했던 게 하나 있는데 부처님 법 내가 지키고 보호하니 이제 그게 책 제목이야. 부처님 열반하시기 3개월, 열반하는 3개월 전에 하셨던 법문이라. 예, 그거 잘 읽어보시고, 그러라 하니, 아이고, 나는 안 해도 집에 애기 엄마는 어디 갔나 물으면은 절에 갔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사람 됐네 이래서. 절에 간다 하면 저는 사람 됐다고 그래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거든.
이렇게 맑고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헤매니까 어떤 사람이 이 밝은 대낮에 등불을 왜 들고 다니느냐고 그러길래 나는 사람 찾아러 다닌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고 하니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은 절에 당긴다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 됐네 이랬어요. 또 그 소리 가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안 하는가 몰라. 그래 하면 내 욕할 거 아이가 몰라. 근데 나는 자기 부인이 왜 생긴지도 모르는데 자기 부인은 나를 너무나 잘 안다고. 그 어떻게 잘 아나 카이? 핸드폰에 내하고 사진 찍어놓은 것이 몇 개가 들어가 있대. 아이고, 그 자기 남편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가르쳐 줘봤자 내가 뭐, 아니 뭐 하나. 예, 자, 저는 이 법문 시간에 법문하다가 보면 자꾸 시간이 모자라갖고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 다 해드리지 못했으니까 오늘은, 자, 이 지장경 중에서도 오늘이 이 분량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지장경에서 제 네 번째 일어나는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가 왔습니다. 이 제목 자체는 뭐냐 하기에 연부제 중생이라고 했거든요. 연부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선부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축원할 때 스님들이 제일 먼저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이라면서 축원하죠. 그런데 남선부주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연부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사바세계라고 한 것은 사바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이거든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니까 우리말 같지만 그건 한문이라요. 그렇게 사바라고 하는 인도 말을 번역을 하면 참고 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고 참아야지 안 참고 하면은 남편하고 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많이 참죠? 예. 안 참으면 안 돼. 참아야 돼. 그래서 한 평생을 사는데 반이라고 하는 세월은 참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반이라고 하는 세월, 남은 반은 이해해 주고 사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 사는 것이 제일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랬기에 여기에 연부제 중생이 이 남선부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중생들이 이 말이 되겠습니다. 중생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의 업을 짓는지 모른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업이라고 나쁜 업이라. 그 업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지은 업은 언젠가 그 과보를 내가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 제가 뭐 글자나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쭉 한번 써갖고 드리려고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치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했느냐?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제가 꼭 하는 거는 바로 지장보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장보살이 내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위실력이다 이랬습니다. 위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 그리고 또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방편,
모든 것을 전부 다 부처님 대신 부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힘을 부처님이 지장보살한테 주는 겁니다. 그 힘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보살 중에서도 경지가 높은 보살이 있고 경지가 낮은 보살이 있습니다. 경지가 낮은 보살은 그냥 보살이라고 호칭하고 경지가 높은 보살은 10지 이상의 경지, 10지 이상의 경지에서 10지부터 등가까지 그 경지에 간 보살들은 뒤에 호칭을 또 붙입니다. 그걸 마살이라고 붙입니다. 마살의 경지에 올라가면 그분은 이제 한 단계만 올라가면 깨달음의 경지인 부처님의 경지까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취 안효다라 삼략삼보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시력을 받들었기 때문에 백천만억 세계에 분신하여 지장보살님은 분신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본인이 나타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나타내는 겁니다. 분신하여 업보중생을 위하여 그 업보중생을 구출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장보살 열심히 기도하면은 밤에 꿈에도 지장보살 꿈꾸죠. 예. 그리고 지장보살 열심히 기도하면은 지장보살님이 웃는 모습이 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더 열심히가 나타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법당에는 이 세상에서 냄새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향기 냄새가 그 법당에 진동을 합니다. 그래 됐을 때 지장보살님의 화신이 이 법당에 오셨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기도하는 그 분은 바로 지장보살님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를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했던 그 경지가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하고 그 이후에는 기도를 안 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사라지버리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3개월 결제해가지고 공부한다고 하고 3개월은 행각한다고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제 3개월 할 때는 옛날에는 선방 대중이 전부 다 묵언을 다 했습니다. 요사이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만 이제 하니까. 그렇게 여기서 하는 말이 구출했으니 누가? 지장보살이 내가 그래 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의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 힘 아니면 나 못합니다. 어떤 힘이냐 하기에는 위에서 위실력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부처님 부촉으로,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여기는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인 내가, 부처님이 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나 하면은, 내 다음에 오는 부처가 있다. 그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네가 내 대신에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그 부탁을 받고 자기가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오느냐? 미륵불이 승불하에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토탈토록 파견을 했습니다. 육도 중생입니다. 육도 중생이라니까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천상 인간들은 또 지장보살님이 제도를 합니다. 천상 인간이라고 해서 악업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일은 저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제가 힘을 다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사바세계 중생, 연부제 중생을 위해 가지고 걱정을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이러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중생들이 해탈치 못한 것은 중생들이 전부 다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못했느냐 하니 성식이 일정치 못하여 성식이라 하는 건 뭐냐
우리는 모두 다 부처될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그 광명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 물러난 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식한 식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뭔가 하면은 바른 생각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른 생각이 물이 조금 들었어. 어떤 물? 번뇌망상의 물이 조금 들었어요. 번뇌망상의 물이 조금 들은 거 이걸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 경제는 제8아래하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이라고 하는 거나 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예, 무명이라고 하고 번뇌라고 하고 밟지 못한 것이 훈섭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것이냐? 불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 거기에 조금 물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순수한 불성을 가지고 있고 깨달음의 성취를 하는 보살 마살은 아직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치 못하다, 각각 다 다르다. 자기가 수행한 것 따라가 모두가 다 다르답니다. 우리도 여기 오신 모든 우리 불자 형제들도 지금 법문 듣는 이 순간에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그러면 법문 다 듣고 난 다음에 저 문마 딱 나가면은 법문 들을 때의 그 순이라는 마음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 있습니다. 물러나가 있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나 아이고야 빨리 가가지고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자기 신을 찾으려고 하기에 본래 신 벗어난데 거기에 내 신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내 신 어디 갔나? 내 찾는 거야. 그게 바로 망상이 시작되는 일이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성식이라고 한다. 그냥 악업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라도 순한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악업이 이루어진다. 나쁜 것이 이루어진다. 맺고 선성으로 결과를 맺어서 그러면 이제 착한 성품으로 그러면 착한 성품 반대는 어떤 성품이냐니까 악한 성품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악한 성품이 났다가 내 신 어디 갔는데 누가 치웠는데 어디 갔다 놨는데 자기가 어디 벗었는지는 모르고 어디 갔는데 그래 신발도 주인이 볼일 보러 가면 신발 지가 볼일 보러 가요.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야 돼. 맺고 선성으로 결과를 맺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중생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이렇게 살아간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가지고 경계 따라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선한 행동했을 때는 선한 거고 악한 행동할 때는 악하는 거 하는 거야.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살면서 어떤 데는 남편이 참 이쁘고 좋을 때가 있죠. 또 남편들 입장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부인이 진짜 이쁘고 좋을 때가 있죠. 그런데 조금 마음이 조금 좋지 않을 때는 세상에 내가 뭔 눈이 멀어가지고 저런 남편 만났나?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부인이 만났나? 이제 극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둘이가 이제 그것을 이제 왔다 갔다가 하는 말은 좋은 말은 하나도 안 나온다. 경계 따라서 이제 바뀌어. 경계 따라 바뀌면 또 경계 따라 나타나게 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진 업대물에 다음에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금생에 부부가 서로 많이 다툰 사람은 다음 생에 몸 바꿔 태어나가지고 전생에 남편이 그 후생에는 부인이 되고 전생에 부인이 참자 참자 참자를 많이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그렇게 됐던 분의 남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전생에 남편이었던 사람은 그 다음 생에는 부인이 돼가지고 맞아 죽어 이제 여 밑에 나와. 그래서 육도에 윤회하여 없는 휴식이 없다.
육도에 윤회하는 거예요. 육대는 거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이런 다섯 종류의 세계에 몸바다가 태어납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꿩이 사람 되는 걸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 출처를 내가 뽑아갖고 왔으니까 그 시간을 조금 빨리 갈게요. 항상 미혹하여 창해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미혹해. 마음이 밝지를 못해. 창해되는 것이 뭐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그물에 놀다가 또 그물을 만난 것 같다. 그물 속에 양어장에 키우던 고기들이 양어장을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고 양어장 안에 큰 공간 속에 살다가 나중에 고기지가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인연이 돌아오면은 고기 키우던 사람이 그걸 그물로가 잡아가지고 팔면은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돼. 그래서 내가 양어장 하는 분한테 가르쳐 줬어. 고기 그럴 때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 나무 청량지 보살 마살 한 번만 하면은 한 번엔 그 공덕으로서 그 고기는 목숨을 마치는 순간에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경에 나와요. 그래서 붕어 키우는 사람은 날마다 뜯어보고 청량지 보살 마살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방생을 할 때 정근을 합니다. 정근을 할 때 청양지보살 마하살이라고 해본 분 있으시죠? 안 했어요? 방생할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무리를 내가 하는 뭐 부처가 요 말입니다. 부처인 내가 이런 모든 중생들의 무리가 근심해서 어떻게 저걸 다 이끌어주고 어떻게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게 하나 그래 했는데 그가 원력으로 그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지장보살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장보살을 그가 원력으로 이를 제도하겠다고 부처님이 나한테 지장보살이 이야기를 했어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장보살 네가 모든 중생을 이끌어 주어서 지옥이 텅텅 비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이렇게 지장보살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실 때에 내 정자재왕 보살이 있었으니 이 법문을 할 때 그 자리에 지장보살만 있은 게 아니고 정자재왕 보살도 있었으니 그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 누가? 정자재왕 보살이.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급으로 여러 세월 동안로 무슨 서원을 세웠기에 세존의 찬탄을 받습니까? 나는 아직 부처님 찬탄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내보고는 지장보살은 찬탄을 이렇게까지 합니까? 세존이 정자재왕 보살에게 이러시기를 뭐라고 이하려는 말씀을 하시는 과거 한량없는 세계에 일체지 성취여라가 계셨다. 옛날에 이런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출가 전에 이 부처님이 출가 전에 조그마한 나라 왕이 되어가지고 이웃나라 왕과 벗이 되어서 십선을 행하여 중생을 모두 다 이익을 얻게끔 했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십선을 행하면은 우리가 지었던 업장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이라고 하는 그 경 속에 십악참회라고 하는 거 있죠. 열 가지의 악을 참회하면은 열 가지의 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열 가지의 선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보살 마살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백성이 중생을 이익했다. 이웃나라 백성이 많은 악을 짓거늘 이 나라에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는데 옆나라 모든 백성들은 악한 짓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이 해. 그래서 두 분의 왕이 계책을 의논하고 널리 방편을 베풀었다. 그렇기는 여기에 이
정자제왕 보살이 출가하기 전에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돼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왕이 돼 있는 나라 그 옆에 또 왕이 있었는데 그 왕하고 둘이서 뜻이 맞아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좋은 일을 어떤 좋은 일을 했나 하니까 열 가지 악한 일을 짓지 않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한 분의 왕은 발언을 하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하면은 불도를 이루어 없는 무리들을 모두 제도하겠다. 부처님 도를 성취해가지고 모든 내 나라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원을 세웠고 또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왕은 또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의 발언은 죄고 중생을 제도해야 돼. 죄고 중생이래. 죄. 죄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을 전부 제도해서 어디에 올라가도록 했나. 보리를 깨닫게 내가 해야 되겠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보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보리를 이루지 못하면 보리라고 하는 건 아뉴다라 삼략삼보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해낸 두 왕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기를 뭐라고는 이 중에 한 분은 일체지 성취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고 또 한 분은 누구냐 하면 치장보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치장보살은 전생부터 얼마나 많은 왕이 돼가 있을 때부터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른다. 십선을 수행하게 하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법문을 많이 했다. 또 과거 아성지급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청경의 연화목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어. 그런데 이는 상법시대의 난이었어. 여기에서 상법시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 그대로 있는 시대가 이거는 정법시대고 부처님의 법이 조금 성숙하지 못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 부처님 법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 이렇게 할 때 그 세계를 상법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이 있기는 있는데 부처님 법 믿으려고 안 하고 나쁜 짓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하면 말법 시대라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말법 시대라. 그래 말법 시대 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바로 믿어야 되지 바로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어떤 큰일이 나느냐. 말도 못하는 큰일이 나. 그 큰일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에 삼재가 밀어닥친다 요 말입니다. 삼재가 밀어닥치면은 하나의 생명도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법 시대에 이분이 청정연화목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 이분은 난이었어. 난이었기 때문에 난의 복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셨고 교화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여인을 만나는데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아주 눈이 큰 여인을 만났어. 또 이 여인이 다음에는 뭐로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천왕에 올라오면은 눈 큰 사천왕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광목천왕이라고 그러죠. 그런 인연을 받아가지고 또 그래 됩니다. 그러다가 지장보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목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아라하니 묻기를 하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광목 여인이 이렇게 법문하는 나한테 와서 법문 듣고 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요? 이래 물었어. 그래 물으니까 광목이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태어나신 곳이 어느 세계인지 알지 못합니다. 참 효녀다. 나하니 불쌍히 여기에 선정에 들어 광목여의 어머니를 보니까 이분은 어디에 이 세상에서 하직하고 저 세상에 갔는데 악취의 고통을 받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데 나하니 광목에게 묻기를 그대 모친이 어머니가 생존시에 무슨 행업을 지었어. 행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짓기는 짓는데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나쁜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게 따라가지고 묻는 거예요. 어떤 행을 했기 때문에 업이 그토록 무거워서 지옥에 빠지게 됐나 하는 말의 내용이 됩니다. 악취에서 고통을 받는가?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쁜 지옥에 떨어져가 고통받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니까 그렇다. 뭘로 봤느냐? 선정에 들어가서 내가 봤다. 광목이 대답하기를, 이제 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어떤 살아생전에 뭘 했느냐? 모르니까 살아생전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물고기와 자라 등을 먹기 좋아해가지고 그것만 먹기 좋아한 게 아니고 그 물고기와 자라를 잡아먹는 때 그 고기가 자라가 뱃속에서 아직까지 부화되지 않은 알이 너무 많았어. 그 알 하나하나가 생명체 하나하나다 요 말입니다. 그 알을 많이 먹었는데 그 알을 먹을 때 어떻게 보나 굽고 찢었어. 찢었다 하면 요래 후라이 판에 넣어갖고 요래 굽는다 요 말이죠. 내가 번역을 하면서 찢었어 그래서 찢었어 하는지 찢었어 하는지는 몰라. 마음껏 먹었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잡숫고 그러니까 그 알 하나하나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 수를 따지면 생명의 수는 천만에 배나 될 것이니 세종께서 차비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죄를 짓고 이 세상을 하직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니 불쌍히 여겨 방편을 지어서 광목녀에게 군하기를 뭐라고 그랬나? 그대가 정성을 다해서 정성으로 청경 연화목 부처님을 열애를 생각하고 또 등상을 조성하거나 형상을 그려서 모시면은 그분을 조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탱화를 그리든지 모셔가지고 산 사람 죽은 사람이 화보를 얻으리라 기도를 하면은 정성을 다 해가지고 모신다고 하면은 탱화도 모시고 조각을 해가 모신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 공덕을 받게 된다. 딸인 너가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공덕을 받게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정성을 다해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해가 하는 사람하고 정성을 하지 않고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기도할 때 보면 드러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 여러 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제 늦게 오는 사람도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문이 삐그덕 소리 나면 기도하다가 또 본다. 저 뭐하다가 이제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가 하는 게 아니다. 요 말이에요. 요 얼마나 재미나게 이야기했는지 몰라. 그다음에 광목이 듣고. 아끼던 것을 희사하여 공양하며 자기가 아끼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그러면 부처님 조성하겠습니다. 탱화 그리겠습니다. 정성을 다 바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공경심으로 슬피 울면서 우르르 절하였다.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아침 꿈에 부처님 몸을 뵈서 어떤 부처님 몸을 뵀나? 청경 연화목 부처님을 꿈에서 봤어. 꿈꾸다가 부처님 내가 꿈꾼 사람 있죠? 그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도 부처님 꿈에서 못 본 사람이 있죠? 아이고 안 말도 안 한다. 그기네 꿈에 딱 보는데 금빛 빛이 수미산 같고 수미산이 높은 것 같이 그 빛보다도 밝은 빛이 없다 요 말입니다. 이 내용이. 갖고 대광명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이 광목에게 이러기를 그대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그대의 집에 태어나서 춥고 배고픔을 깨달으면 그때 그 너 집에 태어났던 아기가 말을 할 기다 요 말입니다. 춥고 배고픈 것을 느끼면은 그러면 의식이 돌아간 거죠. 아기를 금세 놔놓으면 의식이 안 들어와가 모르잖아요. 그래도 며칠 지나면
그래도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배고프면 울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말하리라. 그 후 집안에 하녀가 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3일이 되기 전이지만은 3일 되기 전에 이제 말을 합니다. 누가? 하녀가 아기를 하나 낳았어. 어떤 인연으로 자기 집 하녀가 아기 낳았는데 그 아기가 누군지 밑에 나오는 겁니다. 자, 뭐면 머리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 말하기를 그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보다 3일 만에 노래됐다고 그래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이고, 스가모니 부처님은 저 무수나무 밑에서 태어나자마자 우였습니까?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가락은 땅을 가리키시나 천상천하 유아독종감이시나 개성을 얼벗다고 안 그랬습니까?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딱 이런 태어나면서 누가 이 소리 하더라 하면 아이고 전생에 지호스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는갑다 이래 알면 돼. 뭐라고? 나는 태어날 때 이런 소리하고 태어날라고 원을 세웠으니까 딱 태어나자마자 으아 울지 않고 마하반냐 바라밀다 신경감이 내가 태어날기라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쫓아와 어디든지. 전생에 지호 스님이 태어났구나.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 일타 스님이 미혹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나는 다음 생에는 미국에서 내가 태어날 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을 한두 달 못 넘기겠다고 하니까 상자들이 바로 스님 미국으로 갑시다. 스님이 미국에서 운명을 해야만이 미국에 태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우리 상자들이 들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미국 LA로 바로 가버렸어요. 가갖고 거기에서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운구를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다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꼭 그 집에 태어난 손자가 있는데 자로구에 딱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은 가부좌 털고 왔는데 꼭 일타 스님이 이렇게 앉은 모습까지 갔는데 그 나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 살아생전에 일타 스님 옆에서 사분율을 내가 다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이러면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자, 광목에 말이라 나고 죽는 어변으로 과보를 받으며 나는 너의 어머니로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데 있으며 너와 이별하고부터 여기 올 때까지 몇 번이고 간에 대지옥에 떨어졌으며 너가 나를 위해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청정연화복 열의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걸 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요 말입니다. 복력을 입어서 인간에 태어나서나 그래도 내가 한 짓이 너무나 욕도 많이 하고 너무나 헐뜯기도 하고 했으니까 하천한 가게에 태어났다 요 말입니다. 하천한 사람이 되었으며 단명하여 나이 13살에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이제 내가 태어난 게 3일 됐는데 13살 되면 그 업보 때문에 내가 악도에 내가 떨어지게 된다 죽으면. 그러나 지금 13살까지 사람으로 태어나 살 수 있는 것은 딸인 네가 청정연화목 부처님에게 정성을 다해가 불상도 조성하고 탱화도 그리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내가 지금 13년 동안은 13살 동안은 사람으로 너 집에 태어나게 된 이 복을 받았다 요 말입니다. 딸 놀만하죠? 아니 대답을 왜 안 하노? 그런 딸은 놀만해.
너에게 무서운 계책이 있어서 나를 악도에 떨어짐을 벗어나 면하게 하겠는가? 13살 되면은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해가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면할 수 있는 것이 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광목이 말을 듣고 딸이 말을 듣고 광목녀니까 말을 듣고 어머니임을 알고 아하 어머니구나 이제 느끼는 거죠. 흐느껴 슬피 울며 하녀의 아기에게 말하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 애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어머니시라면은 본래의 죄를 아실 것이며 살아생전에 죄 너무 짓지 않습니까? 고기 굽어 먹고 자락 굽어 먹고 알복 까먹고 했으니까 어떠한 행업을 지어서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당신은 알 거 아닙니까? 나는 옆에서 봤어. 그렇게 행동한 거는 어머니 당신이었습니다. 하녀의 아기가 대답하기를 벌써 말합니다. 대단하다. 3일 됐는데. 살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생명을 죽였잖아요. 고기를 먹었으니까 죽이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욕설한 두 가지 업으로서 과보를 받았으니 이 과보가 작은 과보가 아니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입어서 너가 기도한 공덕으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서 나의 고난을 구출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너희 집안에 태어나지도 못했다. 하녀의 딸로 태어나지도 못했으리. 이러한 업을 해탈치 못했으리라. 네 때문에 했으니까 딸이 참 고맙다. 광목이 묻기를 지옥의 과보는 어떠했습니까? 지옥에 떨어져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하녀의 아기가 대답하기를 이제는 몸을 하녀의 아기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묻는 게 아니고 아기에게 묻는 거예요. 묻기를 죄의 고통은 나 참아 말할 수 없고 백천세로 말해도 끝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딸인 광목이 듣고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리다가 통곡하면서 허공 세계를 향하여 말하기를 허공을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 허공에 누가 있기에 분명히 부처님이 내려보고 계실 거니까 말하기를 이제 말하는 그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게 됐는가? 그럼 저희 어머니가 지옥을 벗어나 13세를 마치고는 지옥을 벗어나 우리 집에 하녀의 아기로 태어났다가 13살이 13년이 되면은 또 지옥에 떨어지게 돼. 마치고는 중재 악도에 떨어짐이 없게 하시고 그게 악도에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13년만 사는 게 아니고 세세생생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생략을 다 했습니다. 시방 부처님들은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가 어머니를 위해 바란 일으킨 발심한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십시오. 어머니가 세세생생의 사람의 몸을 받아서 여인도에 계시지 사람으로 계시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처님 해주십시오 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사막도와 하천함과 여인의 몸을 떠남을 얻어서 그 사막도에 떨어지면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져 봤으니까 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천한데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하천한데 지금 떨어졌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하인의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여인의 몸을 떠남을 얻어서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요 내용을 딱 보면은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 아니고 딸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은연 중에 나타내는 겁니다. 몸을 떠남을 얻어서 영겁 동안에 받지 않는 이가 된다면 영겁 동안에 여자의 몸도 안 받고 지옥에도 안 떨어지고 하천한 계급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는 거는 많은 말이 있는데 땡땡땡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 원하노니 제가 금일로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순간부터 청정연화무 열애의 존상 앞에 대하여
백천억 겁 중에 지옥과 사막도의 죄 많이 짓고 죄가 한정없이 높었나. 그런 죄를 지은 중생들을 구출하여 지옥, 그 다음에 악취, 축생, 악의 등을 떠나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사람 몸을 받게 했으면 했지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고 하느냐?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서운한 분은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우리가 천수경정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신묘장구 때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갈란다 사바 왜 그래 하느냐 물어있긴 해. 집에 볼일 보러 가야 될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얼마나 재미납니까. 그러긴 해 부처님도 그래 알았다 가거라 해설이라. 이러한 제보 등의 죄의 가보 등의 사람들이 모두 승불하여 마치고서 제가 그러한 후에 아누다라 삼략삼보리인의 정각 부처님이 되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서원을 바래서니 누가 이 딸이 이런 원을 바랬는가.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다음에 중생이 없을 때 내가 성불하겠습니다. 고 한 내용이 그래가 행 내용입니다. 청정연화목 열의 말씀이 똑똑히 들렸다. 어떻게 들렸느냐? 요렇게 들렸다. 밑에 그대께 고하노니. 그래 있기네 청정연화목 부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나. 이 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모가 광모여인아 인자함과 연민으로 어머니를 위해 큰 서원을 참 세웠구나 바랬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대의 어머니가 13살을 마치면은 이 과보 몸을 버리고 태어나 어디에 가게 되는가 하면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니의 기도 공덕으로 여기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범지가 되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범천에 태어난다. 범천은 대범천, 범보천 하나는 이 천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 천상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면 사왕천이라고 하는 그 윗단계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되어 수명이 얼마가 되는가? 아이고! 몸에 있는 털은 다 시겠네. 왜? 백세를 사니까. 백세를 살고 이 과보를 지난 후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근심이 없는 국토라. 부처님아 나 태어날 때 룸비니 동산의 무수나무 아래에서 태어났거든. 무우수라고 하는 거는 근심이 없는 나무 이 말입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근심이 없는가 하면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근심 없는 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근심 없는 세계에 태어나게 됐는데 그 나무가 무수나무에서 태어났으므로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아 성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태어나서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이니 수명은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네. 후에 불과를 성취하여 너희 어머니도 난중에 부처님이 돼서 이 말입니다. 불과를 성취하여 인간과 천상을 제도하되 수는 항하의 모래수와 같으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천상에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이에 따른 광목의 그 여인은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러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그 대중 중에 정자제왕 보살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난으로 있었다 이랬기 때문에 난이 복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법화경에 나오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무진희보살이다 요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런 공덕이 연결되어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이 보살이다. 그리고 광목의 어머니는 어떤 보살이 되었느냐 하면은 전생에 이거는 해탈보살이고 광목이라고 하는 딸은 바로 치장보살이야.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천도할 수가 있었다. 미래 만일 대승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이 악업의 중생들을 반드시 악도에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요 말입니다. 비방하면 안 돼. 경전을 갖다가 또 욕해도 안 돼. 정아 자제왕이여, 치장보살은 이 부처님이 하는 말이거든요. 불가사의하는 위실력이 있어 중생을 이롭게 하니 이 경전을 펴라. 그럼 이 경전이 어떤 거냐? 치장경을 말하는 거예요. 치장경을 펴라.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준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보살 마사들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이 치장경을 연설해 연부제의 중생을 이익해 하겠습니다. 치장경을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많이 선포하겠습니다. 정자제왕보살이 세종께 사례 마치고 합장하여 공경함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스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이제 차치를 감추는 것이 됩니다. 이때 사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 없나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천왕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어사올 때 사천왕 문을 지날 때는 꼭 네 분에게 각각 한 번씩 저런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돌아오면서 한 번 맞고 뻥하 있거네. 내 사람이 한 번엔 저를 내 쪼가리 내가 갈라한다고 바쁘답니다. 세존이시여, 치장보살이 구원급으로 오면서 이런 큰 서원을 발언하였으니 지금에 이르도록 제도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치장보살은 다시 광대한 서원을 바라십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해 말씀하십시오. 지장보살은 이렇게 원을 세우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천왕이 지장보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천왕도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천왕에 들어오다가 그냥 허리 운동 한번 하는 셈 치고 이쪽에 두 번, 저쪽에 두 번. 그럼 하면서 한 자리면서 하지 말고 한 분 앞에 가갖고 한 번씩 해. 안 그러면 한 분 앞에 그 가가지고 두 번하고 이쪽 돌아가 또 두 번하고 하면 그 두 번이 또 그 쪼가리 두 개 내가 가간다고 또 난리가 난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을 이롭게 하려는 까닭으로 치장보살이 사바세계의 태어나고 죽는 길에서 구출하여 모든 중생을 구출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도탈하는 방편을 내가 말해주겠다. 지장보살에 대한 자 이야기해주고 너희들한테도 이야기해주겠다. 사천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한문으로 유연 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단 한마디면 유연 가는 거는 오직 그러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강원에 있을 때 배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중국 가서 딱 하니까 이거는 아이고 예 하는 한마디 말이야. 이제 이렇게 했음. 그래서 예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서원을 마치지 못하여 재고 중생을 자비로 불쌍히 여기니 이 제도를 했으나 서원을 마치지 못해, 아니 그 서원 다 이루지 못해서 이 말입니다. 지장보살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고 하거든. 죄가 많이 진 중생을 자비로 불쌍하게 여기니 한량없는 급동안에 넝쿨처럼 이어져 끊어지지 아니함을 많이 보았으며 죄지은 사람이 줄로서 갖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마치고 나면은 지장보살이 지옥문에 떡 있어 보면 누가 죽었다 하는 소식만 들리면 줄로서 가지고 지옥문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라.
그러니 지장보살 나도 할 짓이 아니다 이 말인 것 같아. 그래도 지장보살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 끊어지지 아니함을 많이 보았으며 이러한 까닭으로서 끝없어 오늘 바라였느니라. 누가? 지장보살은 죽을 때까지 다 제도할 때까지 서원을 바랬어. 이와 같은 보살은 사바세계 연부대 중생 연부대 중에서 백천만억의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열에서는 꼭 가로해가지고 거기에 치국 정장 광목 담은 서놨죠. 사천왕 이름을 위에는 안 썼다가 여기에는 내가 써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지국천왕, 정장천왕, 광목천왕, 담은천왕인 사천왕이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장보살이 첫 번째 살생하는 이에게는 숙세의 재앙으로 단명과 과보를,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이에게는 빈궁으로 고쳐받는 과보를, 세 번째는 싸움하는 이에게 참새가 되고 비둘기가 되고 암수코드 원앙새의 과보를, 네 번째는 악담하는 이에게는 권속이에 싸우는 과보를, 다섯째는 사람을 헐떡고 비방하는 이에게는 해가 없고 입이 부스럼이 나는 과보를, 여섯 번째는 성나는 이에게는 얼굴이 추하고 쇠약하여 병이 않고 결함이 있는 과보를, 이런 과보를 받는다 요 말입니다. 다 간탐하고 아끼는 이에게는 암나 구하는 소원이 어겨지는 과보를, 그 이기는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요 말입니다. 음식을 법도 없이 먹는 이에게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뭐 목병나는 과보를, 사냥을 제멋대로 하는 이에게는 안 놀래고 미치고 죽는 과보를, 부모에게 불효하는 이에게는 천지의 재앙으로 죽는 과보를, 하늘 땅이 뒤집어진다는 말입니다. 살림과 나무를 붙태우는 이에게는 미쳐서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이에게는 바뀌어 태어나서 매맞음을 현재에 받는 과보를, 그긴 남편이 부인에게 너무 독하게 하면 다음 생에 그 사람의 부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부인이 남편이 돼가지고 너는 매맞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물로 살아있는 짐승의 새끼를 사로잡는 이에게는 권속 간에 헤어지고 이별하는 과보를, 산보를 비방하는 이는 눈물고 귀먹고 벙어리가 되는 과보를, 불법을 가벼이 하고 불교를 업신 여기는 이에게는 영혼이 악도에 처하는 과보를, 상주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이는 급동안을 지옥에서 윤회하는 과보를, 범행을 더럽히고 범인에게는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걸 범행이라 합니다. 범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이는 영혼이 축생에 처하여지는 과보를, 끓는 물, 불, 배고 쪼개어 생명을 상해하는 이에게는 윤회하여 서로 대갚는 과보를, 계행을 파하고 죄를 범하는 이에게는 새와 짐승의 배고픈 과보를, 그 다음에 이제 스무 번째는 어떤 과보를 받느냐 하면은 이런 과보를 또 받게 되는 것이다. 재물을 이치에 그릇되이 말고 사용하는 이에게는 구하는 것이 모자라고 끊어지는 과보를, 나의 알을 높이 받드는 이에게는, 요번에 아만이 높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여기 지위가 낮아서 하찮게 부림을 받는 과보를, 양설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싸움을 붙여 어지럽게 하는 이에게는 혀가 없거나 혀가 백이나 되는 과보를, 삿된 소견을 가진 이에게는 변방에 태어나는 과보를, 이렇게 중생의 몸, 입, 뜻의 업이 악을 익히는 결과로 백천가지 과보와 응보를 지금 대강 내가 간략하게 말하였노라. 누가? 부처님께서 말했노라. 그러므로 지장보살이 백천의 방편으로 교화하건만은 과보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나올 기약이 사람들이 없다. 그대들은, 사천왕 너희들은, 지장보살 너는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해 여러 업으로 하여금 중생을 미혹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니까 이 법문을 청했던 사천왕이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내용에서 나타나는 전체를 요점으로 했는데, 이 밑에 내가 사실 있는 걸 중국에 있을 때 뽑아온 건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밑에 거기에 뭘 해놨는가 하면 이 원문도 실어놨습니다. 자, 다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믹에 관한 사람은 전생의 몸이 뭔가 뭐 꿩이야, 꿩. 산에 날아다니는 꿩 있죠? 꿩이여, 꿩이 되어서 산 중에 있었으니, 산에 절을 지가 있는 스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스님인 법지 스님이 있어서 산 중에 암자를 짓고 법화경을 외우고 있어. 법화경 경전을 읽고 있으니까 꿩이 산에서 그 소리를 듣고 법화경 읽는 스님이 법당에서 이러니까 법당 문 열어놓고 이게 법당에 들어왔어. 꿩이 법화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겁니다. 지법 스님이 법지 스님이 곁에 서서 스님을 모시고 서서 경청하여 법지 스님의 어림을 받들기를 이와 같이 10년 동안 했다. 꿩이 10년 동안 이 스님이 법화경 이러면은 그 시간을 알고 법당으로 오는 거예요. 하루는 스님 곁에 있는 꿩이 수척에서 생기를 읽고 있거든. 수척에 빌빌해. 그러니까 법지 스님이 꿩을 어루만지면 이러기를 이제 보니까 아 수명이 다 됐구나. 법지 스님은 알았어.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너가 비록 날개 달린 족속이나 날개 달린 날짐승이나 능히 법화경을 경청했으니 내가 법화경 이르는데 10년 동안의 법화경을 들었으니 만일 꿩의 모습인 어버의 몸뚱이를 벗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리다 라고 이 스님이 이야기를 했어.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한 대로 공덕을 꿩이 받게 되는데, 받게 되는 이유가 10년 동안 이 스님도 법화경을 독송을 했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법화경을 참 중시 여기고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일본에 저 손드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첫 번째 이제 내 방에 와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니깐에 남묘 호량객교라고 하나하나 신앙을 가졌다. 그게 바로 뭔가 뭐 묘법 연화경을 갖다가 일본말로 하면 하나 남묘 호량객교다.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을 독송을 참 많이 하고 법문서 와서 기도한대요. 그게는 지호스님 법문하는 날만 기다린답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꿩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 죽었기에 곧 그 꿩을 묻어주었더니, 묻어주었는데 묻어준 그날 밤에 스님 꿈이 나타납니다. 법지 스님이 그날 밤 꿈을 꾸니까 동자가 절을 하면서 이러기를 제가 바로 어저께 절을 묻어주었던 스님이신데 스님에게 절을 밝히기 위해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기에 스승으로 인하여 법화경을 듣고서 이제 꿩이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으로 바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나려고 하면 사람의 몸을 벗는 순간에 바로 태어나야 됩니다. 어영구영 태어나면은 그 사이에 바람이 들어갖고 안 돼. 빨리 태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왕씨 집안에 태어나 남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꿩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딸로 안 태어나고 아들을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꽁인지 아닌지는 내가 징표로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꼭 드세요. 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오른쪽 겨다랑이에 꽁의 솜털이 여전히 있으므로 스님께서 내 전생에 꽁인 줄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꿈에 나타나가 이야기를 했어. 꼭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후에 왕씨가 공양을 베푼다고 하는 소문이 났어. 그랬는데 스님도 그 공양을 베푼다고 하는 대중공양이니까 그 집에 공양청을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법지 스님이 법지가 문전에 이르자 그 집에 문전에 이르니까 그 문 앞에 어린 동자 애기가 딱 서가지고 있다가 스님이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스님 오시네 라고 하였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사실 그대로 있는 걸 기록되어 있는 책이 전국에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 원문을 밑에 발치를 해가고 한 겁니다. 후에 어린 아이가 이제 출가하여 그러한 인연으로 그 스님의 상자가 됐어. 또 부모도 좋다고 허락을 했어. 그래서 그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불명을 어떻게 지었나 하면은 담익이라고 지었어요. 담익 이 말입니다. 담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이 담이 우리가 말하면 구름 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새 담자예요. 그러기에 새의 깃털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받아갖고 지금 있는 이다. 그러니까 기다량에 깃털이 있다 요 말입니다. 예. 이걸 찾아갖고 내가 고군분투를 했어. 그러기에 이라 이름하고 법화경을 가져다 주니 법화경을 이제 이 스님이 이제 행자가 있다가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고부터 법화경을 갖다 주니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독송을 하더라. 그러니까 너가 바로 나하고 인연을 10년 동안 맺고 있었던 꿈은 분명하고 10년 동안 나와의 인연과 법화경의 인연으로 너는 나 사람의 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때 법화경이 있던 내가 지금 너의 스승이 되고 내 법화경이 있는 경전의 소리를 너도 듣고 있는 그 공덕의 인연으로 사람의 몸을 받아가 현재 나의 상자가 되었구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적인 내용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장 제일날 오시는 우리 불자 형제님들께서 진짜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헛된 것 아니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연세 드시면서 뭘 믿겠습니까? 뭘 믿어가지고 안 되면 지호스님한테 고소하세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법무사에 오시는 지장 제1날 지장 회원님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오늘 법문 10분 오바돼서 미안합니다. 오늘 이 법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